동정 따윈 필요 없어. 그댄 나에게만 잘해줘요. 항상 나에게만 웃어줘요. I said ooh, 질투하게 하지 마요. Ooh, 집착하게 하지 마요. 아직 난 사랑이 두려워요. 이런 내게 믿음을 줘봐요. I said ooh, 질투하게 하지 마요. Ooh, 집착하게 하지 마요. Wow. 와, 이거 왔다. 와. 아, 그들만의 빨리 들어오네. 흔적거리. 와, 아이유.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이전에 뭐 했었는데? 그 도수 치료. 목이 너무. 이것 때문에? 너 효리 누나랑도 작업하고 막 그랬잖아. 이번에 누나랑 뭐 하냐? 아, 코큰 진짜 보기 좋다. 방송도 하고. 그래. 마음에. 투컷은 너가 그렇게 잘 될 줄은 몰랐대. 그러니까 너가 잘 될 줄은 알았대. 사실 투컷은 지금도 안 믿어. 너가 잘 될 줄은 알았대. 그러니까 양식이가 너가 그러니까 잘 될 믿고 싶지 않아. 해. 이렇게 저렇게 잘 될 줄은 몰랐다고. 그러니까 잘 돼서 아, 좋아. 막 이렇게 막 기분 나쁘거나 그러진 않아. 좀 배 아파. 비슷하잖아 얘. 나 뭐 그러니까 랩 안 하고 포지션이 비슷하지. 비슷하잖아. 어. 랩 안 하고 같이 곡 트랙 만들고 이런 또 광고도 하고. 형 전화할 때 뭘 했나. 너도 전화할 때 광고 나오고 있었어. 형이 없었으면 형이 다 가르쳐준 거죠. 음악 만드는 것도 괜히 가르쳐줬어. 지용이랑 같이 이렇게 있는데 지용이 하지 마. 지용이가 어떤 옷을 입고 있으면 다음날 내가 이렇게 키가 떨면 특훈씨 누나 별명이 그때 일산 GD였어. 그 다음이 이제 너야. 영광이네. 그 다음이 너야. 시대의 아이콘. 이제 봐, 얘 내일 가서 도수치료 받고. 이름을 검색해. 도수치료는 내가 선배야. 노래 한 번만 들려주면 안 돼요? 너 작업한 거 제대로 한 번도 안 들어봤냐? 내 비트 진짜 너무 잘 만들었어. 요즘에 듣기 진짜 힘든 비트는? 이런 너 옛날 비트들도 너무 좋아. 이거 되게 옛날 많이 하지. 착하게 살기가 더럽게 어려워. 둘러보면 전혀 궁전 아니면 걸어. Everybody wanna be for that bread. 위와 아래 그 중간에 껴 몸이 버거워. 쉽게 좀 봐야 다들 살맛나지 않소. 먹잇감이 내 업인데 what can I do. 몸만 움직이는 게 멋있어 보이네요. 몸만 미세먼지는 무슨 뿌여. 서울 하늘까지 다니 땡크도 여기지. 와, 아, 너무 좋아. 코쿤이 이 비트를 만든 게 거의 2015년. 되게 옛날이야. 근데 내가 이걸 너무 좋아해서 갖고 있다가 그래서 이게 너무 아까운 곡이어가지고 다시 좀 살려보자. 형한테 많이 들었어. 되게 신기하게 2015년이면 사실 6년 전에 쓴 건데 어떻게 보면 촌스러울 수 있는데 지금 들으니까 또 좋고 막 이러네. 맞아요. 오히려 한 번 더 시간이 지나가니까 이게 막 3년, 2년이었으면 촌스러웠을 텐데 이게 또 이렇게 넘어가니까. 아 근데 코쿤 비트가 이렇게 래퍼가 되게 랩을 하고 싶게끔 만드는 그게 좀 있는 게 있어. 근데 이거 진짜 맘에 들어. 근데 이거를 살릴 줄은 꿈도 몰랐어. 내가 언제 만약에 다시 솔로 앨범을 낸다면 너가 그냥 전체 다 프로듀싱. 아 전 무조건 하죠. 무조건. 수비서 가자. 엄청 진짜 이렇게 뒷통수를 치네. 야, 21년을 했는데 갑자기 앞에 앉혀놓고 야, 너 나 내 앨범 전체 풀어주세요. 나? 야, 너는 나랑 많이 하잖아. 진지한 위기의식인데. 표정 안 좋다. 표정 안 좋아. 계속 심기가 안 좋아. 진짜. 저 눈빛이야. 내가 봤던 그 눈빛. 투컷이 약간 이게 어긋날 때 되게 웃기거든요. 눈빛이 너무 웃기다. 성공했네. 성공했네. 나 이거 성공을 가르쳐준 사람. 어린 나이에네. 언제 가냐? 배고파 죽겠네. 이제 슬슬 가야죠. 이제 녹음하러 가요. 뭘 녹음? 누구? 뭐, 먼제. 와,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다. 야, 우리 또 뭐 야, 즐거운 시간 이렇게 즐거우면은 자주 와. 아, 그러니까 자주 올게요.